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윤도균 코치님과 함께 박영남, 문진영 준자강 조합을 상대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박영남 코치님의 둥그러미 같은 중간볼 플레이와 문진영 코치님의 단단한 수비에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제 멱살을 잡고 랠리를 풀어가시는 윤도균 코치님과 승차 거부를 하는 제 플레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감하세요. 네트와 페어핀은 최대한 상단에서 타구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네트 앞 주도권을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중간볼 공략을 했던 방향으로 오는 공을 1차적으로 체크해줘야 됩니다. 상대가 언더클리어를 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언더클리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뒤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커트가 네트 위로 많이 뜨며 실점의 비밀을 제공합니다. 컨트롤 훈련은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이와 효민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상한 백핸드 스킬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고쳐보겠습니다. 영남 코치님의 중간볼을 더 빨리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공격권을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커트를 예상하고
데트플레이를 시도했지만 바로 마음을 놔버렸습니다. 라켓을 들고 다음 상황을 바로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백핸드 수비가 너무 약해 상대에게 결정타를 허용합니다. 이럴 때 손목으로 빠르게 튕겨내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약한 손목 힘으로 대각선 공격에 대한 수비도 버거워합니다. 따로 트레이닝을 해야겠습니다. 몇 번의 수비 실수로 자신이 없어져 띄우는 수비로 전략을 바꾸지만 짧은 비거리로 상대의 결정타를 허용합니다. 파트너가 네트 앞으로 이동하면 뒤로 이동하여 빈 공간을 메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고 도균 코치님의 단식 경기가 진행됩니다. 애매한 코스의 중간볼과 그 중간볼을 빠르게 반응하여 처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간 라인 공략을 위한 싸움이 펼쳐집니다. 거미손 플레이로 공이 빠져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의 길목을 정확하게 차단합니다. 경기 막판으로 가자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이번에도 스피드를 살려 중간볼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으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들라인을 점령하기 위한 미끼들이 난무했던 경기였습니다. 여지껏 준적한 경기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해주신 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